회원 10만 명을 이끌며 e스포츠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프로게이머 4대 천왕. 그중 천재 테란으로 불리는 스타플레이어 이윤열의 일상을 따라가 보자. 프로게이머 이윤열을 따라 향한 곳은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머무는 연습실. 프로게이머들이 함께 모여 종일토록 컴퓨터와 씨름하는 이 공간이 바로 프로게이머들의 일터다. 여기가 전용 자리인가요? 네, 다 자기 자리가 있고요. 이렇게 자기 이름 표시하고 똑같은 일가표에서 개인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통된 그 일가표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독서 및 공부 뭐 이런 게 있고 뭐 운동하기 그런 이렇게 일일 목표들이 들어가 있어요. 긴장감이 팽팽한 적자 생존의 공간. 그들에게 게임은 놀이가 아닌 직업이다. 3, 4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1시간이 넘는 배 장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비오듯 땀도 흘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겨내려면 정말 강한 지구력도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큰 그 승부욕도 놓지 말아야 돼요. 경기가 있는 날은 하루 일정이 더욱 빠듯한 프로게이머들. 신속한 손놀림과 빠른 두뇌 회전력을 바탕으로 하루 8시간 이상씩 연습 또 연습. 잠자는 시간 외 오로지 연습뿐이다. 사실 이렇게 프로게이머 하면 뭔가 자유분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면서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게임도 10년 이상 하기는 정말 지겹거든요. 그래서 연습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기도 한데 그런 거는 한 번의 승리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풀리고요. 그 연습 과정이 힘들었던 거. 그리고 숙소 생활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부터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객지에 나와서 아프면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점도 있고 사회생활을 좀 더 일찍 겪는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는 단일 대회에서 공인 게임 종목별 상위 순위자 8명 이내 입상하거나 리그 대회에서 공인 게임 종목별 상위 순위자 16명 이내 입상한 사람 중 프로게임 협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소양 교육 후 프로게이머로 등록돼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연습 외에 시간이 남을 때 프로게이머들은 무엇을 하며 지낼까? 이윤열 선수는 독서를 즐긴다. 이 시간만큼은 머리 아픈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행복하다는데. 저는 약간 그 인생에 도움되는 그런 책을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선택이라고 해서 팬이 선물해준 책인데요.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게임에서 패배했을 때도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 이렇게 다음에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틈틈이 운동을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 중 하나. 꼬박 앉아 컴퓨터를 하는 프로게이머에게 운동은 스트레스에서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훌륭한 보약이 된다. 게이머들은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자세에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안 해주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게이머들도 하루에 꼭 한 시간 정도씩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저한테는 또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게임에 있어서 최고가 되겠다.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하면 그 큰 꿈을 놓지 않으면 큰 노력도 당연히 할 것이고 저는 꿈을 놓지 않았던 게 파이팅!